Purdue University is an international leader in technology transfer and startup creation.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는 기술. 소프트웨어 해적 행위는 불법 복제, 불법 배급, 혹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지칭합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PC에서 사용되는 39%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설치된 것이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522억 원이 추정됩니다. 계속되는 불법 복제 사용률 증가에 따라 소프트웨어 회사는 현재 사용 중인 암호화 방식보다 좀 더 안전한 지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퍼듀대학교의 박사인 존 R. 라이스는 불법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에 설치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숨김 보안 기능 프로그램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변칙적으로 탐지하여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변칙적인 검색 방법은 오랫동안 불법 복제 프로그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어떠한 암호화 방법보다도 불법 복제로부터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최소한의 메모리 사용을 통해서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의 암호화 방식보다 불법 복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는 기술.